예스. 이 몇 마리인고? 세 마리? 세 마리? 아, 3인분이라서 세 마리인가 보다. 잘못하면 저 화속으로 쏙 들어가. 이 새우도 빠질라. 어, 새우 알 크다. 이 버섯 이거 좋아. 이 무슨 버섯이니 이거? 이 느타리라 그러지. 새우는 지금 좋아한다고? 새우는 처음부터 넣으래. 낙지는 이제 팔팔 끓고 나서 넣고. 새우나 게를 넣으면 키토산이 그렇게 좋다는데. 아, 내가 한 손으로 촬영하면서 한 손으로 이거 하려니까 엄청 힘드네, 생각보다. 야, 근데 냄새 죽인다. 근데 냄새 좋다, 이 침이. 여기 저거 다 집어넣어서 남겼어, 일부러? 이거 넘쳐서 좀 숨죽으면. 야채 좀 이따 모자라면 좀 더 넣어. 3인분인데 세 사람 더 먹겠는데? 하도 더 필요하면 하도 더. 어우, 참, 군침이. 좀 줄여. 이제 낙지 넣으면 되겠다. 내가 찍을 테니까 낙지 투하 해. 낙지 투하! 저 다 그냥 국물째 부어버려. 으아, 낙지다! 살아있나? 아니지? 아, 나 진짜 한 숟갈 떠먹어보고 싶네. 가운데 떠먹어봐. 지금 먹어봐야 되나? 한 손으로 카메라를 돌리고. 아, 어, 얘네는 그 매운탕도 그렇지만 이 국물이 약간 쌉싸름하면서 그 감칠맛, 그게 아주 죽여. 아, 나 이제 그만 찍고 먹어야겠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피검사 해가지고 폐암의 그 종양표지자, 암수치 그 추이를 보는 결과를 말씀드리는 날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부분은 포항에서, 제 고향에서 동생이 이제 보내준 낙지새우 매운탕, 그거 끓여 먹는 거를 좀 보여드렸는데, 아이, 먹는 모습도 한번 좀 찍어볼까 했는데, 아, 그런 거 좀 안 하던 걸 하려니까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그날은 장인장모님도 와 계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차마 찍지는 못하고 끓이는 것까지만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포항 출신이라는 거는 유튜브 하던 초창기에 한번 언급해 드린 적이 있는데, 포항 하면 자랑할 게 참 많거든요. 이제 먹거리도 좀 몇몇이 있습니다. 뭐 구룡포 과메기라든지 포항 물회라든지, 드셔보신 분들은 그 물회의 맛을 어디 가서도 맛볼 수 없는 맛이라는 걸 잘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대게 같은 거, 영덕이 주산지지만 포항에서 유통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앞서 소개해드린 그 매운탕도 그 업력이 40년 가까이 됩니다. 그 무슨 중소벤처기업부인가? 나라에서 그 30년 이상 한업종을 하면은 100년 가게라는 인증을 한다 그래요. 그 중에 한 군데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이 먹방은 찍지를 못했지만 제가 5월 달에 포항에 갈 일이 있거든요. 그때 가면은 이 가게에 가서 직접 현장에서 먹는 모습을 찍을 수 있을까 모르겠네. 아무튼 기회가 되면 한번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론으로 돌아와서
종양 표지자 수치,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폐암 표지자 수치 검사를 하는데, 요, 최근 몇 달간 수치가 되게 상승해가지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검사 결과는 17.9가 나왔습니다. 17.9점. 아, 예스, 예스. 이게 얼마 만에 경험하는 10점대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최근에 계속 높아졌고, 특히나 두달 전인가에는 80몇 점이 나와가지고 상당히 멘탈이 흔들리고 긴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17점대로 뚝 떨어져가지고 큰 안도가 생깁니다. 물론 정상치가 16.3인가 그래가지고 아직은 정상 범위를 살짝 벗어나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 대폭 상승하는 그 상승세를 커트를 했다는 게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뭐 수치를 낮춰보려고 이것저것 고민하고 시도도 한게몇개 있지만 뭐 어떤 게 특정하게 작용해가지고 낮췄다기보다는 그냥 전반적인 컨디션 관리, 면역 관리를 신경을 쓰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결과로 이런 좋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앞부분에 매운탕 얘기를 좀 영상을 보여드려서 좀 짧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폐암에 걸렸을 때 초창기에 나타났던 전조 증상하고 그다음에 치료를 시작하면서 나타났던 어떤 증상들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만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